이런 얘기를 하나 할게요. 여러분 잘 봐. 이해할 수 있었으면 참 좋은데. 이런 얘기를 하나 해볼게요. 여러분 A는 B, C 플러스 D 해석. A를 B로 나누면 몫이 C고 나머지는 D다. 되죠? A를 B로 나누면 몫이 C고 나머지는 D다. 되죠? A를 B로 나누면 몫이 C고 나머지는 D다. 되잖아요. 그럼 여러분 이거 해석. 어! A를 B로 나누면 몫은 C고 나머지는 0이다. 헉! A를 B로 나누면 몫은 C고 나머지는 0이다. A를 B로 나누면 나머지는 0이다. 그 얘기는 A는 B로 나누어 떨어진다. A는 C로 나누어 떨어진다. A는 B로 나누어 떨어진다. A는 C로 나누어 떨어진다. A는 B로 났을 때 나머지가 0이다. A를 C로 났을 때 나머지가 0이다. A는 B로 나누어 떨어진다. A는 C로 나누어 떨어진다. 또 B는 A의 인수이다. C도 A의 인수이다. A를 B로 났을 때 나머지가 0이다. A는 B로 나누어 떨어진다. B는 A의 인수이다. 무슨 말이냐면 X에 대해서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 이퀄 X 마이너스 3에 대해서 X 여러분 이걸 인수분해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거를 인수분해하면 이거예요. 그죠? 이거 항등식이죠. 좌변과 우변은 100% 똑같으니까. 이게 항등식이에요. 아 여러분 아 이거를 인수분해했던 이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이런 눈으로 바라볼 수 있다는 거야. 이렇게 뭐를?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을 X 마이너스 3으로 나누었더니 나머지가 0이다. 몫은 이거고 이게 나머지니까. 되죠? 또는 얘를 이렇게도 볼 수 있잖아요. X 마이너스 1에 대해서 X 마이너스 3이라고 해석을 하자면 이 2차식을 X 마이너스 1로 나누면 몫은 이거지만 나머지는 0이니까. 결국은 이 얘기를 다음과 같이 얘기할 수 있는 거야. X 마이너스 3은 얘 인수니까. 다른 말로 얘는 X 마이너스 3을 인수로 갖는다 그래도 맞고요. 잘 보세요. 얘는 X 마이너스 3을 인수로 갖는다 맞고요. 얘는 X 마이너스 1을 인수로 갖는다 그래도 맞고요. 얘는 X 마이너스 3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0이다 그것도 맞고요. 얘는 X 마이너스 1로 나누면 나머지가 0이다 그 말도 맞고요. 얘는 X 마이너스 3으로 나누어 떨어진다 그 말도 맞고요. 얘는 X 마이너스 1로 나누어 떨어진다라는 말도 맞죠. 얘는 X 마이너스 3을 인수로 간다는 말도 맞고. 그래서 어떤 식이 인수로 갖는다. 어떤 식을 인수로 간다는 얘기는 그 식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0이라는 뜻이에요. 인수로 갖는다는 말과 그걸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0이라는 말과 나누어 떨어진다는 말은 다 똑같다. 다시요. 얘는 X 마이너스 3을 인수로 갖는다. X 마이너스 3으로 나눠 떨어진다. X 마이너스 3을 쓸 때 나머지가 0이다. 다 같은 말이라고. 얘는 X 마이너스 1을 인수로 갖는다. X 마이너스 1로 나눠 떨어진다. X 마이너스 1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0이다. 다 같은 말이라니까. 인수로 갖는다. 이 어떤 식을 인수로 갖는다는 얘기는 그 식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0이라는 뜻이라고요. FX는 X 마이너스 A를 인수로 간. 잘 들어요. 갓는 다. 이 말뜻이 바로 뭐냐면 X-A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시작 0이라는 뜻이라고요. X-A로 나누어 떨어진다는 얘기라고요. X-A를 인수로 간단 말 자체가 X-A로 나누어 떨어진다. 다른 말로 X-A로 나누면 나머지가 0이라는 뜻이에요. 그게 바로 이런 뜻이죠. 여기서 무슨 말이에요? 1차식으로 나눈 나머지를 구할 때는 1차식을 0으로 만든 X값 A를 여기다 대입한 게 되니까 이게 바로 나머지라는 얘기고 나머지가 0이다 이런 뜻이라고요. 이해되잖아요. X-A를 인수로 간다는 얘기는 X-A로 나눈 나머지가 0이 된다 이런 뜻이니까. 인수로 갖는다라는 말 자체를 나누어 떨어진다. 나머지가 0이다. 나눴을 때 나머지가 0이다라고 해석할 줄 알아야 되고 이 내용을 사람들은 네 글자로 인수정리라 그래요. 이것도 인수정리지만 거꾸로도 인수정리예요. 거꾸로는 뭐야? FA가 0이잖아요. 다른 말로 A를 대입해서 0 됐잖아요. 그 얘기는 그 식은 뭐를 인수로 간다? X-A를 인수로 간다. F1이 0이었잖아요. 그럼 그 식은 뭐를 인수로 간다? X-1을 인수로 간다. F에 대해서 2가 0이잖아요. 그 식은 X-2를 인수로 간다. F-1이 0이었잖아요. 그 식은 Fx는 X-1을 인수로 간다. F4가 0이잖아요. Fx는 X-4를 인수로 간다. 양 방향 모두 다 성립한다라는 거지. 그걸 인수정리라고 합니다.
FA가 0이다 그러면 FX는 X-A를 인수로 갖는다 이래야 되고, 아니면 FX가 X-A를 인수로 갖는다는 얘기는 X-A로 나왔을 때 나머지가 0이라는 얘기니까 나머지 정리를 쓰면 FA가 0이다 이런 느낌으로도 처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거기에 관련된 이야기를 되게 복잡하게 이렇게 써놨어요. 이제 다 이해되죠. 맞아요. 있고요. 다항식 나눌 때 맨 처음에 우리가 공부했었던 게 직접 나누자였잖아요. 아, 플러스 4x에 대해서 제곱 플러스 5x 마이너스 1. 이거를 x 마이너스 1로 나누었을 때 나눈 나머지를 구하라. 이거를 쉽게 구하는 방법이 있고 어렵게 구하는 방법이 있는데, 쉽게 구하는 방법과 어렵게 구하는 방법 중에서 첫 번째 가장 기본적인 방법을 예로 직접 나누는 거예요. 직접 나누는 거죠. 여러분 이거 기억나잖아요. 이거지. 여러분 내가 하는 얘기 잘 들어 지금부터. 정말 중요한 이야기야. 얘를 직접 나눈다. 아, x-1 이렇게. 그치. 자, 이렇게 시글시글 나눌 때는 맨 앞에 것만 비교하라 그랬습니다. 여기다 뭐 곱해야지 이렇게 돼요. x의 제곱이요. 그런 다음에 각각을 다 곱해버리면 마이너스 x의 제곱. 이거 뭐 하는 거예요? 빼는 거예요. 그죠? 빼는 거예요. 빼니까 5x에 대해서 제곱 플러스 5x 이렇게 나와요. 그 다음에 또 맨 앞에 것끼리 비교하세요. 뭘 곱해야 돼요? 5x를 곱해야 되잖아요. 5x 이렇게. 잘 보세요. 이거 중요해요. 5x 제곱 마이너스 5x 이렇게 되나요? 5x 제곱 마이너스 5x 이렇게 되고. 또 빼잖아요. 그럼 얼마예요? 시작. 10x. 그 다음에 내려오니까 마이너스 1. 뭐가 필요해요? 10. 이렇게. 그래서 10x 마이너스 10이 되죠. 10x 마이너스 10. 빼면 얼마예요? 9가 남죠. 9가.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도 했었지. 몇 차? 1차로 나눈 거에 나머지는 1차보다 차수가 내려가야 되니까 상수가 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최종적인 답 시작. 9! 이렇게 구했어요. 이게 직접 나누는 방법이에요. 첫 시간에 설명했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얘기했었지. 점심에 공부한 게 뭐냐면 1차식, 2차식, 3차식, 1차식으로 나눈 나머지는 이렇게 직접 나눌 필요 없이 한 방에 구할 수 있다. 어떻게? 1차식을 0으로 만드는 x값을 여기다 대입하면 된다. 그래서. 그러니까 여기다가 1을 대입해버리면 되는 거죠. x-1을 0으로 만드는 x값이 바로 1이니까. 1을 여기다 이렇게 대입해버리니까 1을 여기다 대입하면 이렇게 10 빼기 1이니까 얼마나 쉬죠? 9 곧바로 나올 수 있다. 그러니까 정말 직접 나눠도 9라는 나머지가 나왔지만, 그러니까 제일 느린 방법이 이거라면 제일 빠른 방법은 나머지. 나머지 정리를 이용하면 아주 빠르게 나머지를 구할 수 있다. 단 나머지 정리는 몇 차식으로 나눈 나머지를 구할 때만, 1차식으로 나눈 나머지를 구할 때만 쓴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2차식으로 나눈 나머지나 3차식으로 나눈 나머지는 항등식을 직접 작성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1차식으로 나눈 나머지를 구할 때는 항등식 작성하지 말고 그냥 그 1차식을 0으로 만든 x값을 여기다가 대입한 것과 같다. 그게 바로 나머지 정리였고 저번 시간에 인수 정리까지 공부했었습니다. 기억나죠? 그런데 이거 봐봐. 지금 사는 얘기 잘 들어요. 1차식으로 나눈 나머지를 제일 쉽게 구하는 방법이 나머지 정리였다면, 잘 들어보세요. 1차식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를 제일 쉽게 구하는 방법이 나머지 정리였다면 목과 나머지를 구하시오. 이렇게 나왔어요. 이번에. 어머. 나머지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목도 구하고 나머지는. 그것도 마찬가지로 2차식도 아니고 3차식도 아니고 1차식으로 나눴을 때 목과 나머지를 가장 쉽게 구하는 방법을 오늘 공부할 조리제법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조리제법이 뭔지부터 알아야 되는데, 조리제법의 뜻이 뭐냐? 어떤 다항식을 1차식으로 나눴을 때 목과 나머지를 가장 쉽게 구하는 방법이에요. 1차식으로 나눴을 때 목과 나머지를 가장 쉽게 구하는 방법이에요. 1차식으로 나눴을 때 목과 나머지를 가장 쉽게 구하는 방법. 목도 구하고 나머지도 동시에 구하는 때 가장 쉬운 방법을 삼는 조리제법이라고 하는 방법이 뭡니까? 이거예요. 잘 보세요. 어떻게 하는 거냐면 계수만 가지고 가는 거예요. 계수만. 최고차항의 계수부터 하면 계수만 읽어봐 시작. 1, 4, 5, 마이너스 1이잖아요. 이걸 어떻게 쓰냐면 자자 해보세요. 1, 4, 5, 마이너스 1. 최고차항부터 1, 4, 5, 마이너스 1. 이렇게 쓰고 니은자를 그려요. 1차식으로 나눴을 때 목과 나머지를 구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 나누는 1차식 있잖아요. 개를 0으로 만드는 x값 얼마예요 시작? 1이죠. 그걸 여기다 쓰는 거예요. 하는 방법 설명하고 있습니다. 조립제법이라고 해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내려요. 1. 그러니까 얘를 그대로 써요. 1. 그런 다음에 여기서 나온 숫자랑 여기 있는 숫자랑 곱해서 여기다 쓰도록 약속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곱하면 얼마예요? 시작. 1. 걸려요. 이렇게 써요. 그런 다음에 그대로 더해요. 시작. 5. 이렇게. 그런 다음에 얘랑 이랑 곱해요. 그래서 여기다 써요. 시작. 5. 이렇게. 그런 다음에 더해요. 시작. 10. 그런 다음에 이렇게 곱해요. 시작. 10. 그런 다음에 더해요. 시작.
직후. 얘가 나머지예요. 끝났잖아요. 아, 얘가 나머지고 이게 몫이에요. 그런데 몫도 개수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몇 차식이 될까? 3차식을 1차식으로 나왔으니까 2차식이 될 거 아니에요. 2차식의 개수만 되는 거야. 따라서 몫을 얘기하라 그러면 얘기해봐. 시작. 1x제곱 더하기 5x 더하기 10. 보세요. 맞잖아요. 정말 신기하죠. 직접 나누지 않고 개수만 가지고 1차식으로 나눴을 때 몫과 나머지를 제일 쉽게 구하는 방법을 뭐라 그러시죠? 조립제법이라고 얘기한다. 한 번 더 설명. 한 번 더 설명. 갑자기 지나가서 여러분 깜짝 놀랐을 것 같아서 한 번 더 설명. 얘를 이걸로 나누는데 개수만 가지고 처리하는 거예요. 자, 개수만 시작. 1, 4, 5, 마이너스 1. 무슨 자? 니은 자를 그려라. 여기다 뭘 쓴다? 1차식으로 났을 때 몫과 나머지를 구하는 방법이니까 그 1차식을 0으로 만드는 x값 1을 여기다가 쓴다. 내려라, 곱해라, 더해라. 곱해라, 더해라. 더해라, 더해라. 그러니까 이렇게 내려올 때는 그냥 더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 곱해서 여기다 쓰고, 이렇게 곱해서 여기다 쓰고, 이렇게 곱해서 여기다 쓰고, 그 다음에 이거는 항상 더하는 거고, 이렇게. 맨 마지막에 있는 숫자가 뭐다 시작? 나머지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앞에 있는 게 바로 몫의 개수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몫을 구하라 그러면 시작. x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10이 된다. x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10이 바로 몫이고 나머지가 9가 된다는 사실. x의 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10이고 나머지가 9가 된다. 이렇게 1차식으로 나눴을 때 몫과 나머지를 가장 손쉽게 구하는 방법을 에브리바디 시작. 조립제법. 조립제법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개수만 구해서 개수만 가지고 나눗셈을 하는 방법이죠. 조립제법. 이 조립제법의 치명적인 약점도 있는데 그건 좀 이따가 내가 얘기해 줄게요. 처음부터 얘기하면 아우 나쁜 약점 투성이 이렇게 여러분 오해할까 봐. 일단은 좀 이따가 내가 치명적인 약점을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리고 일단은 연습을 좀 몇 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그냥 연습하지 말고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조립제법이 뭐라고요? 그걸 대답할 줄 알아야 돼요. 조립제법 언제 쓰는 건데? 언제 쓰는 도구예요? 조립제법이 뭐예요? 그래서 어떤 다항식을 1차식, 2차식도 아니고 3차식도 아니고 1차식으로 나눴을 때 몫도 구하고 나머지를 구할 수 있는 제일 쉬운 방법. 1차식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만 구하는 제일 쉬운 방법은 나머지 정리. 몫도 구하고 나머지도 구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조립제법. 뭘로 나누는? 1차식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 정리도 1차식으로 나눴을 때만 사용할 수 있고 조립제법도 1차식으로 나눴을 때만 사용할 수 있어요. 그 1차식으로 나눴을 때 몫과 나머지를 제일 쉽게 구하는 방법이 조립제법. 1차식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제일 쉽게 구하는 방법이 나머지 정리. 1차식을 0으로 만든 X값을 대입한다. 딱 여기까지. 곧바로 들어가죠. 자, 몫과 나머지를 구하겠어. 천천히. 몫, 나머지. 1차식으로 나눈 거예요. 얘가 2차면 조립제법 사용 불가능해요. 조립제법은 1차식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 자, 여기서부터 불러보시죠. 개수 시작. 1, 마이너스 1, 8 들으면 안 돼. 왜? 1창이 없잖아요. 3차, 2차 다음에 1창이 있어야 되는데 1창이 없다는 얘기는 0x가 생략됐다고 보고 1창에서 0도 써줘야 돼요. 조심하세요. 그러니까 1, 그 다음에 2창에서 마이너스 1, 1창에서 0, 그 다음에 상수항 8, 그런 다음에 니은자. 이렇게 그리는 거라고요. 돼요? 그런 다음에 1차식, 나누는 1차식을 0으로 만든 x값을 여기다 이렇게 쓰는 거라니까. 그럼 내리세요. 시작. 1. 곱해서 더하세요. 2. 곱해서 더하세요가 아니라 곱해서 그대로 쓰세요. 곱한 걸 그대로 쓰세요. 시작. 2. 더하세요. 시작. 1. 곱한 걸 그대로 쓰세요. 2. 더하세요. 2. 곱해서 그대로 쓰세요. 4. 더하세요. 시작. 12. 이렇게 돼요. 돼요? 됐어요. 그런 다음에 맨 마지막에 이게 뭐라고요? 시작. 나머지. 이건 뭐라 그랬어요? 몫이에요, 이게. 몫의 개수들만. 결국 3차를 1차로 나눴으니까 몫은 2차가 될 거야. 상수 1차, 2차니까. 자, 읽어보세요. 시작. x제곱, x, 2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니까 몫은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2. 나머지는 맨 마지막에 붙어 있는 숫자라 그랬으니까 12가 바로 나머지다. 끝! 이렇게.